군산동 동화쌤입니다. 네. 공부법인데요. 영어 단어장도 제발 20번 읽은 후에 암기하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영어 단어장 보는데 여기까지는 새카네요. 여기까지는. 보세요. 여기는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뒤로 나가지를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어 고등학생 되면 영어 시험 모의고사를 봐요. 그죠? 그러면 영어 듣기를 뭐 빼면 빼도 그렇고 넣어도 그렇고 문장 수가 몇 개 되냐면 예를 들어서 40문제로 치면 하나에 한 12문장? 13문장? 12문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80문장이잖아요. 문장이 몇 개라고요? 480문장. 480문장을 언제, 어느 시간 안에 읽어내야 돼요? 저기 보면 80분 안에 읽어내야 돼요. 영어. 맞나요? 45문장이네. 45문항이네. 45문장 하면 500문장이에요, 대략. 대략 몇 문장? 500문장. 500문장이니까 500문장을 몇 분에 읽어야 돼요? 영어? 70. 70분이네요. 500문장 70분. 그러면 500을 70으로 나눠볼게요. 하나 빼고 77 뭐라고요? 49 이렇게 대략 그죠? 어제 77 49 그래서 뭐 나눠 떨어진다고 치더라도 1 남으니까 나눠 떨어진다고 치더라도 한 문장 있는데 77 49니까 500문장 되죠? 7 그죠? 그러면 한 문장 있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77 49 70분 동안 7 그러니까 1분에 뭐라고요? 70분 동안 500문장을 읽어야 돼. 어때? 그러면 70분 동안 500문장을 읽어야 돼. 맞아요? 그러면 대략 77은 499 그러면 7이네 7. 그럼 1분에 몇 문장 읽어야 돼요? 1분 문장은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늦게 읽으면 이건 딱 한 번 읽은 거죠. 그러니까 대략 1분에 몇 문장? 1분에 10문장. 1분에 10문장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1분에 10문장이면 몇 초에? 10초에 몇 초? 60분. 그래. 60분. 60초. 60초. 60초에 10문장. 맞아요? 60초에 10문장이니까 한 문장에 몇 초? 6초. 한 문장에 6초씩 쭉쭉쭉쭉쭉 해야 돼. 6초. 이렇게 뭐 잘못 계산할 수도 있지만 대략 6초. 네, 독해를 해서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서 독해를 해야 돼. 단어 하나를 6초 동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자, 그러면 여기 어디 나와요? 펜 갖고 왔어요. 응? 자,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해석해. 나 읽은 걸 전부 다. 그죠? 그런데 요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요걸 몇 초 안에 해야 돼? 6초. 이것도 몇 초? 6초. 이거 짧으니까 5초. 5초. 그죠? 그렇게 해서 삑삑삑 해결하는데, 이거 읽어보세요. 영어로 읽어보세요. Whenever it rains, the roof leaks. 자, 이렇게 줘보세요. 네. 그러면, 이 whenever는 여기서 번호가 몇이에요? whenever는 뭐예요? 온다면이요. B만 하면, 여기 2번이래요, B만. 2번이에요. 순서대로, 그죠? 첫 번째 온다나 두 번째 온다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프 수는 지붕이 뭐라고요? 샌다 이렇게 놓고 끝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이해되세요? 어? 그럼 이렇게 돼서 이게 뭐라고 했죠? 오면? 이거는? rain. 아 근데 in rain. 아 왜 이시냐? 비일 때는 이슬 쓰는구나 이렇게. 이거는 지붕이? 덜. 오우 덜 한데? 아 덜을 써야 돼 명사에는. 이거는 뭐야? 아 이렇게 해서 이걸 한글을 보고 영어를 한번 문장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세 번 이상 하고 이렇게 번호 쓰고 이걸 보고 이걸 체크하고 이게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어떻게 해요? 먼저 이 영어체 단어장을 20번 정도 읽으세요. 이걸 끝까지 빙글빙글. 그런데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이렇게 빨리
그렇게 해서 20번 읽은 다음에 외우면, 자, 아까 요거 외웠어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뜻이? 새다. 아, 왜? 뭐가 샜어? 지붕이 샜어. 아, 비. 뭐 오면? 비가 오면. 아, 그럼 리크를 보고 문장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아니, 좀 읽으라고. 읽자고. 우리 머리 나쁘다고 안 외워져 그러지 말고,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문장 독해부터 해야 돼. 이해되세요? 어? 이렇게 문장 순서 번호 쓰면서 이거 통째로 다 읽으세요. 여기까지.